2020년 상반기 부산시립 어린이 갤러리에서는 네버랜드 라이트랜드 빛과 상상의 나라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정혜련 작가의 이탈된 공간은 숨어있는 빛을 찾아보는 작품입니다. 빛이 어디에 숨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작품 앞에 나무 막대기가 보여요. 이 나무 막대기로 작품의 벽면을 긁고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움직이는 공처럼 동그란 빛을 찾았나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빛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세요. 빛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 안의 공간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나요? 우리 주변에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빛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움직이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재미있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달같이도 생겼고 공을 안에 있어도 갑자기 무슨 공 같은 게 나와서 신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서 엄마랑 해도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활동지를 한번 해볼게요. 정혜련 작가님 작품 속 빛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몸으로 표현해 볼까요? 밝힌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갔었어. 정혜련 작가님의 작품은 공이 진자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자 운동이란 그네와 같이 앞, 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요. 다음 단어 중 진자 운동을 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빛의 움직임을 떠올리며 점과 점을 연결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